네, 안녕하세요. 이명호입니다. 네, 기본서 2권의 5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뉴에 보시면 1870년대인데요. 강화도 조약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죠. 1870년대 뭐라고 써놨습니까? 예, 1870년대는 개항의 그런 시기죠. 그 바로 전에 1860년대, 즉 병인양요가 있었던 60년대는 우리가 통상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70년대는 강화도 조약으로 상징되는 개항의 시기죠. 이때 나선 것이 바로 최켠이라는 사람이죠. 도끼상서라고 부르기도 하는 오불가소 썼는데 여기서 외인은 기실 비록 양적이다 이러면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됐는데요. 우리 강화도 조약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조일수질교 불옥과 무역규칙이 있는데요. 강화도 조약의 본조약뿐만이 아니라 이런 불옥과 무역규칙도 한꺼번에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세 가지 한꺼번에 해서 우리가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와타이자치 시파 산무, 그죠? 자이치 시파 산무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자이치가 뭐죠? 자이치는 조선이 자주국이란 뜻이죠. 해안 측량하여 2개항구를 추가 개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미 개항하기로 했지만 원산과 인천은 앞으로 해안 측량을 통해서 개항을 하자. 이런 것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고 치는 뭐예요? 예, 치는 실해법권이죠. 그게 바로 자이치입니다. 그리고 시파산무 중에서 이 십은 뭐예요? 십은 간흥의정 십리죠. 화는 뭐였습니까? 개항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산무는 말 그대로 무가 세 개인 건데요. 무제한 곡물 유출, 무항세, 무관세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산무죠. 그래서 합쳐보면 1976년에 본조약과 불옥조약 그리고 무역규칙까지 합쳐서 자이치, 시포와 산무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요. 강화도 조약의 답방으로 일본에 갔던 수신사라는 사절단의 대표는 역시나 김기수입니다. 수신사 일기를 썼던 것뿐만이 아니라 갔다 와서 일동기후라는 기행문을 썼던 것도 기억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1876년이 끝이 났군요. 1880년대는 우리가 보통 개화의 시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했죠. 2차 수신사가 사실 문제였는데요. 2차 수신사가 즉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오히려 황준셴을 만나가지고 가져온 책이 뭐예요? 그게 바로 조선책략입니다. 이게 바로 11월이고요. 그리고 12월에 만들어진 개화관청이 바로 통리 김후화문인데요. 2차 수신사가 가져온 이 책을 우리가 개화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고, 통리 김후화문도 개화를 추진하는 그런 관청이다 보니까 역시나 개화의 상징으로 볼수 있어서 우리가 개화1, 개화2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1880년인데요. 1880년대의 마지막에 개화, 개화! 이러면서 끝이 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1881년 넘어가면서 그 초에 바로 개화 반대였던 이만손의 영남 만인수가 이렇게 써진 거죠. 그래서 이 2차 수신사의 조선책략과 통리김후화문과 즉 영남 만인수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산무해결하고 올게. 이건 뭐예요? 그렇죠. 조일무역규칙에서 우리가 산무, 무제한 곡물 유출, 무항세, 무관세를 규정을 했는데 그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멋있게 일본에 갔습니다. 그죠? 산무 해결하고 올게. 그리고 갔지만은 가가지고는 뭐 제대로 산무는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은 황준신을 만나서 조선책략을 가지고 온 거죠. 1881년의 상황을 더 보면요. 당시 신식군대였던 이 별기군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오군영이 이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영은 무이영과 장호영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이별이네요. 그렇죠? 이별. 예. 헤어진다. 그러죠. 이별. 그 헤어진 분이 누구세요? 이모죠? 예, 이모. 그래 이별 이모입니다. 이별 고모가 아니고 이별 이모예요. 근데 이모 곤란이 일어나기 2개월 전에 벌써 1882년으로 넘어가게 된 건데요. 82년 4월에 미국과의 조약이 맺어졌죠. 이게 바로 조선 측략에 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인데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키워드는 이거네요죠. 관세 최고치. 예. 관세가 들어가니까 내가 최고지. 뭐 이런 뜻입니다. 관세 최고치. 이 관세는 말 그대로 관세인데요. 최가 뭡니까? 최고대우죠. 거는 거중주정인데 이게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1조입니다. 거중주정. 그리고 기본적으로 치외법권은 들어가게 되죠. 그럼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고 나서 이모군란이 있고 그 이모군란으로 많은 일본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과 피해배상조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제물포 조약이고요. 그리고 일본과 또 하나의 조약을 맺은 것이 바로 쏘격입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들이 이게 바로 일본과 맺은 조약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된 것이 이게 바로 청나라와 맺은 조약입니다. 제물포 조약의 내용은 뭡니까? 5만 원은 누구한테 주는 돈이에요? 유족 및 부상자. 여섯 글자를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유족 및 부상자에게 주는 돈이 바로 5만 원이고, 공사관에 군인 약간을 준다. 응? Some soldiers. 예, 군인 약간을 준다. 아주 이상한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게 바로 제물포 조약입니다. 근데 제물포 조약의 내용 하나를 더 본다면 바로 삼초 추진사, 즉, 사죄사가 간다는 거죠. 사죄사로 간 거는 누구예요? 박영효와 김옥균이 갔죠. 조선소규교 속약도 역시나 이모군란의 결과로 맺어진 것인데요. 이게 속약으로 끝나네요. 이게 불혹이 바뀐 거예요. 불혹의 키워드는 심리와 일본 화폐였는데, 그중에 심리가 바로 백리가 되었죠. 백리면 한 40km 되는데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40km면 다 들어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지무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내지무역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반면에 조정석민 수중무역장정에서는 아예 대놓고 내지무역을 얘기했는데요. 내양조치, 이게 바로 조정석민 수중무역장정의 키워드입니다. 내가 뭐예요? 이게 바로 내지무역이죠. 양은 양화진의 점포개서이죠. 당시 양화진은 가장 큰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양화진의 점포개서라면 다한 겁니다. 네. 조, 이게 어렵네요죠. 조선에 대한 재정이랬죠. 조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선은 청의 속방이다. 뭐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치법권이 들어가게 되죠. 이게 바로 이 전체가 다 이것이 이모군란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예. 이모군란의 결과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보기 좋겠죠. 처음에 83년으로 가겠습니다. 미국과 이 조일통상장정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이거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죠. 관세 최고치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미국과의 조약이 관세 최고치라면 여기는 관세 최방이에요. 아주 비슷하죠? 관세 최방이죠. 예. 관세 최방 뭡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관세고, 이거는 최고대우고, 그리고 방공령이죠. 예, 사실 최고대우 이거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나머지 무관세를 관세로, 무제한 곡물출을 방공령으로 우리가 양보를 한 거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1883년에 또 보빙사가 가는데요. 보빙사는 물론 1883년에 갔다가 84년에 귀국을 합니다. 이게 83년에 갔다가 이게 84년에 온 거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85년에 미국 선교사들이 따라와서 경신학교,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것들을 같이 세우잖아요. 보빙사로 갔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민영익, 홍영식, 서강범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갈 때는 뭐 이게 다 개화파로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민영익은 나중에 오면서 온건이 되었고 홍영식과 서강범은 급진이 되어서 온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이모군란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 이 뒤쪽에 나오는데 바로 84년 12월에 있었던 일이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사이에 맺어진 서양과의 조약을 보니까 영독일어예요. 그죠? 영독일어. 미영독이러프인데 그중에서 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사이에 있었던 서양과의 조약은 영독일어입니다. 영독일어. 이걸 같이 외워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영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곳이 바로 밑에 있는 거무도 점령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건 바로 이제 영국이 점령한 것이 바로 거문도이죠. 요새 거문도 점령은
언제 점령했는지, 또 그것이 언제 철수했는지도 묻고 있는데요. 85년에 바로 점령하고 87 철수하죠. 85년의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85년이라는 게 이만큼인데요. 이 85년에 이만큼이 다 사실은 갑신정변의 결과죠. 갑신정변이 1884년에 12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결과는 당연히 85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직접적인 결과도 시험에 나오지만은 단순하게 갑신정변 다음에 있었던, 직후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래가지고 보통 시험에 내는 것을 어떻게 내요? 이렇게 내죠.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사실은 한성조약이나 텐진조약은 갑신정변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볼수 있겠지만은 영국의 거문두 점령은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갑신정변 다음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6.1준의 중립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한성조약과 텐진조약, 일본이 이렇게 맺은 조약이 두 개가 됩니다. 한성조약은 우리나라와 맺은 일본의 조약인데요. 이게 바로 피해배상조약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10만원은 누구한테 주는 돈이에요? 10만원. 이게 바로 유족 및 부상자에게 주는 돈이죠. 저 위에 있는 그 제물포조약과 구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제물포조약에는 5만원이 있다면, 한성조약에는 10만원이 있겠죠. 모두가 누구한테 주는 돈이라고요? 유족 및 부상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 다음, 텐진조약. 여기서는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큰일이 생기면 같이 파병하자는 동시파병의 약속을 했죠. 사실은 이게 1885년에 맺어진 것이긴 하지만은 나중에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있을 때 이때 청나라와 일본이 동시파병해서 결국에는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문도 점령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6.1준의 중립론입니다. 6.1준이 갑신정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 유학에서 중도 포기하고 다시 귀국을 합니다. 6.1준이 중립론을 쓴 것은 1885년인데 6.1준은 딱 10년 동안 같은 연금, 연금가택 되어 있다가 1895년에 쓴 것이 뭐예요? 서유교문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6.1준의 경우에는 저 중립론과 딱 10년 후에 서유교문 이두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86년으로 가니까요, 프랑스와의 조약도 맺어졌네요. 조프수 통상조약이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가끔 천주교 포교에 활용이 되었다는 것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죠. 병인양요 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프랑스와는 좀 수호 통상조약이 좀 늦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이만큼 하겠습니다.